저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 이상형이요? 잘 모르겠습니다, 아직. 아, 남자 관심이 없어요? 아니, 연애를 그러면 해본 적은 있어요? 딱 한 번 해봤어요. 남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? 그냥. 예, 아, 거기 지금 신경 쓸 때가. 아, 많아서. 그래. 지금 운동에. 아, 뭐 정체성 이런 문제는 아니고. 저 남자 좋아해요. 근데 걱정했지가 않아요. 운동이야. 그럼 걱정했지. 아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참고 있는 거구나. 그러니까. 아 그럼.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하는 거구나. 관심은 네, 있다는 거지. 관심은 있습니다. 네. 아 이 형도 엄청 좋아하는데 참고 있는 거야. 아니 이게 만나면 격투기 하시는 분하고 만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. 아니지. 근데 저는 좀 반대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. 아주 병약한 사람을 만나. 시인 어때 시인? 신춘문에 등단해. 그래서 뭐 각혈하고. 좋지 않아? 그렇지. 연구원 이런 사람도 좋아하는 거지. 독서실 총무 뭐 이런 분들 있었잖아요. 독서실 총무. 도서관 사서 뭐 이런. 근데 아까 한 번 사귀어봤다고 했는데 네. 남자친구가 네. 이런 말을 했나 봐요. 남자들이랑 치댄이 좋냐? 라고 해서 아, 예. 시원하게 욕하고 헤어졌다면서요. 욕을 해주고 헤어진 게 이제 뭐 진짜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? 욕할 줄 알고 잘해요? 쌍욕했습니다. 아 쌍욕했어요? 너무 화가 나서요. 아 그때가 체육관에서 기숙사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. 아 전화로 욕했어 그러니까? 그러니까 전화로 운동하는 게 뭐 자기는 못마땅하다고. 아 그때 진짜 버스에서 엄청 울었어요. 아 욕도 했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? 욕하고 아 그냥 심한 욕은 아니고 그만하자. 지금 근데 여자들이 잘 안 하는 남자들이 이런 말 쳐주거든요. 시끄럽다. 그만하자. 야 여자가 그만하자. 야 조용히 좀 해라. 야 여기 버스거든. 송가 씨는 그 영화 가슴 달린 남자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. 가슴 달린 남자. 아니 그냥 가슴 달린 남자는 자기가 남자라고 속이고 권투라는 그래서 나중에는 나 여자 이러면서 이렇게 확 뭐 오픈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가슴 달린 남자라고 그걸 한번 꼭 보세요. 네. 아셨죠? 예. 영화 테라피야? 제가 생각할 땐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가슴 달린 남자. 송가연 씨가 신수지 씨랑 연애 얘기를 살짝 했나 봐요. 신수지 씨가 남자친구가 바람 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송가연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. 그걸 죽방을 날려놨다. 죽탱이 아니에요? 죽탱이? 죽탱이는 약간 턱 쪽이고 아니야. 죽방이 여기야. 아니야. 그건 아니에요. 어때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? 예? 죽방. 아, 예. 송가연 양은 이렇게 썸 타는 사람도 없어요, 요즘에? 예, 없어요. 나는 주위에 송가연한테 썸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모를 것 같아. 배추. 아니야? 그런 사람. 그런 사람. 정말 시간이구나.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 사람 아니야?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. 내가 드리블 카드는 다 안 되냐? 서장훈이 뭐 배추 다 안 되는구만.